와, 진짜 예쁘다. 아, 스텔라. 응, 박생. 너 손에 그거 뭐야? 아이브 포커? 응, 맞아. 이거 공포야. 나도 이거 두 개 나왔는데. 나도 둘 다 창원형 나왔는데? 럭키 비키네, 나던데. 근데 내가 그거 잃어버렸거든? 너, 내 문구시랑 바꿀래? 뭐라고? 하루만 바꿔줘. 내일 줄게. 내일 준다고? 그리고 내일 매점에서 과자도 사줄게. 어? 빌려주면 과자도 사준다고? 그럼 좋은 거잖아. 아, 그래, 좋은 거지, 좋은 거. 바꾸자, 바꾸자. 응, 그래. 내일 꼭 줘. 나는 허니버터칩 먹어야지. 그래, 그래. 과자는 안 주지, 이 바보. 박생, 내가 빌려줬는데 왜 며칠째 안 주는 거야? 어, 스텔라다. 어, 박생. 도망가잖아? 진짜 화나네. 과자도 사준다면서 다 거짓말이었어. 안 주지, 안 줘. 과자도 안 사주지. 내가 왜 사줘? 박생, 너 진짜 이럴래? 왜 안 줘? 스텔라, 여기서 마주치다니. 정말 어이없다. 정말 어이없다가 아니라 정말 어이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발음이 왜 그래? 너 내 한국 발음 가지고 뭐라 하지 마. 발음이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하지. 정말 어이없다. 아까 뭐냐? 이상해, 이상해. 박생, 너? 어? 어? 어디 갔어? 어디? 박세인, 너는 지옥에 왔다. 나? 지옥이요? 아, 말도 안 돼. 제가 왜요? 친구 포토카드 빌려가서 안 돌려주고 과자도 안 사줬잖아? 과자 안 사줬다고 지옥 와요? 어이없네. 부당하게 거래하고 약속도 안 지켰잖니? 굉장히 나쁜 일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인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정신 차릴 때까지 지옥 급식으로 가라. 야! 급식이잖아. 어마무시해. 와, 이건 뭐야? 지렁이잖아. 지렁이가 살아서 움직여. 아, 끔찍해. 네? 먹는 거라고요? 지렁이를 어떻게 먹어요? 네? 실제로 지렁이를 먹을 수 있다고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지렁이를 먹는데. 안 돼.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먹어보면 끔찍하잖아. 뭐예요? 네? 지렁이 된장국이라고요? 진짜 지렁이가 빠져있잖아. 아, 진짜 킹받아. 진짜 된장국이야. 두부도 있고 애호박도 들어있어. 아, 제일 싫어하는 지렁이. 지렁이 된장국 먹으면. 오! 우와! 오케이들,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이거 다 먹어야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일단 흙에 있는 지렁이를. 우와. 우와. 흙이랑 지렁이 먹었어. 된장국. 우와. 이번 두부랑 지렁이. 끔찍하지. 우와. 오키들. 우와. 너무 싫어. 지역 급식 진짜 최악이야. 우와. 와우, 여긴 천국? 맞아, 여긴 천국이야. 신난다. 저 천국 오고 싶었어요. 잘 왔어. 친구한테 포토카드를 빌려주다니 너무 대단해. 과자 사준다고 해서 빌려준 거예요. 어쨌든 그 말을 믿었잖아. 착한 거야. 그런데 그랬다가 당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천사는 마음이 아팠어. 항상 우리 친구들이 비둘기처럼 온화하기는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다음번엔 지혜롭게 박세인에게 안 빌려줄게요. 그때그때마다 지혜로울 수 있게 이 천사가 도와줄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천국 급식 먹으러 가자. 야! 오랜만에 천국 급식 먹으러 왔다. 신나.
오늘의 전국 급식 BHC 맵스터 마초킹 짜파게티 파김치 무 콜라 맛있게 먹겠습니다. 매운 치킨이야. 근데 그렇게 안 매워. 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니까. 짜파게티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해. 맛있겠다. 짜파게티엔 역시 쪽파지. 난 쪽파 없으면 못 살아. 마초킹이야. 단짠의 조화가 제대로 돼 있어. 치킨은 치킨 뭐야? 날개 진짜 신난다. 정말 최악이었어. 치롱이 된장국, 치롱이국. 다음 회식은 뭘까? 뭐? 세상에 감자칩에 낫또를 넣다니. 왜 맛있는 감자칩에 낫또를 왜 넣어? 이건 회식이야. 막 늘어난다 늘어나. 오케이들 이거 보여? 감자칩 따로 먹으면 맛있는데 여기 낫또를 왜 넣어? 망했잖아. 냄새. 일단 먹어보겠어. 짱구 아빠가 즐겨 먹는 회식이라는데. 짱구아빠 발냄새나. 짱구아빠 왜 이런거 먹으세요? 제발 먹지 마세요. 뭐라고? 쌤통이라고? 야 오키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 지금 힘든데? 우와 이걸 왜 즐겨먹는거야. 꼬랑이야 꼬랑이. 네? 여기다 뭘 뿌려먹는다고요? 마요네즈? 우와 마요네즈. 우와 비주얼 봐. 안 그래도 발냄새 나는데 여기에 마요네즈까지 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와 그만 먹게 했었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그만 그만. 네 먹으라고요. 아 안 돼. 아 너무 싫어. 한 입 먹어보면. 아 이건 양말 맛이야. 양말 먹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오키들 낫또랑 감자칩은 절대 따라하지 마. 그러다가 지옥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야 진짜. 그래도 푸딩을 주네. 느낌 좋다. 푸딩아 너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띵띵띵. 여기서 아무것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푸딩은 맛있잖아. 띵. 네? 뭐라고요? 푸딩에 뭘 뿌려 먹어요? 간장이요? 간장을 왜 뿌려 먹어요? 맛있는 푸딩에! 짱구 아빠의 또 다른 괴식이라고요? 그럼 짱구 아빠 그거 맛있으면 드시면 되죠. 저는 안 뿌려 먹고 싶은데? 네? 지옥의 룰이라고요?
지옥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고요? 안 돼. 무시무시한 간장을 들어올려서 간장 한 스푼을 뿌려. 끔찍해. 안 돼. 보기만 해도 끔찍해. 냄새도 끔찍하잖아. 안 돼. 이렇게 달고 맛있는 푸딩에 간장을 왜 뿌려서 망치는지 모르겠어. 으악 먹으면 단짠해. 좋아? 우와, 너무 맛없잖아. 그나마 그래도 이게 낫군. 간장 왜 뿌려? 간장은 밥이랑 비벼 먹어야 되는데 왜 푸딩에 넣냐고. 제발 그러지 마, 짱구 아빠. 아, 짱구 아빠는 그림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잖아. 자기가 진짜 안 먹으니까. 지옥급식 진짜 최악이야. 와우, 전국급식 진짜 맛있었다. 전국급식 먹고 싶은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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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도 신나게 전국 지옥급식 먹기 대성공.